예, 저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고요. 또 최근에는 게임과학연구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는 윤태진입니다. 네, 사실 저한테는 좀 기억이 나는 컴퓨터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1984년, 5년경으로 기억하는데, 그 IBM 호환기종이죠. IBM XT 호환기종을 처음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쓴게 아니고, 제가 산게 아니고, 당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 있던 지도 교수님이 뭔가 본인은 잘 몰라도 가장 좀 이노베이티브한 거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세운상가였을 겁니다. 세운상가에서 XT 호환기종을 조립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너 젊으니까 한번 해봐. 이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XT 호환기종을 가지고 썼고요. 제가 86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 잠깐 컴퓨터를 써본 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86년만 해도 유학을 갔더니 대학원생들 중에 컴퓨터를 쓸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고작해야 워드 프로세서 정도 쓸 때였고 워드 퍼펙트 하나 딱쓸 텐데 그때 이제 다른 유학생이나 미국 학생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컴퓨터를 썼고요. 그다음 제가 최초의 컴퓨터가 두 개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가서 처음 이제 매킨토시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대학원에서 조교 맡은 일이 매킨토시 그래픽 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가 이제 쫙 있고 거기서 학생들이 포스터를 만들거나 잡지를 편집하거나 이런 일이었죠. 공학도적인 기질은 전혀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연찮게 컴퓨터를 배운 다음부터 컴퓨터를 접한 다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좀두 가지 특성 같은 거를 새로 발견을 한것 같아요, 이제. 발견이라기보다 뭐 익힌 거겠죠. 하나는 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초기에 유학생 사회에서 뭐 이런 거잘 모르면 태진이한테 물어봐. 뭐 이제 이런 게 형성되면서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매킨토시로 이것저것 디자인을 해보면서 어떤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본다든지 예쁜 잡지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든지, 물론 크리에이티비티는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으로나마 이거를 내가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고 똑같이 흉내내 보고 그러면서, 아, 나한테도 이런 좀, 약간의 잠재력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끄집어내 준 그런 부분이 아마 컴퓨터가 저한테 해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컴퓨터라는 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지금은 하나의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소통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커다란 컴퓨터가 조그만한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어.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이젠 컴퓨터가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됐다, 컴퓨터가 전화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언제 쓰나 생각을 해보면 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무슨 입력을 하더라도 결국 이 입력은 해서 컴퓨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 클라우드에 가기도 하고 이메일로 누구한테 보내지기도 하고 거기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뭐 넷플릭스를 보건 왓챠를 보건 사람들이 뭐 컴퓨터로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그게 컴퓨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소셜 워칭 같은 걸 하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소통을 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이거를 도구 삼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많은 환경들 심지어 다른 기계들과 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했던 게 동키콩 3쯤 될 거예요. 근데 유학 가기 직전에 이제 그 당시엔 전자오락실이라고 얘기했죠. 아케이드에서 학교 앞에서 이제 이것저것 게임을 할때 그나마 제가 좀 많이 했던 게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1986년도에 유학을 갔더니 뭐 영어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학에 학생회관 안에 아케이드가 있었어요. 아케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키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거 아는 건데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죠. 물론 한국에서 아주 잘했던 건 아닌데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해소할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방 실력이 늘어서 그 아케이드에 오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과장 섞어서 얘기하면 이제 제가 아케이드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길을 비켜주고 빨리 퇴진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자기네들은 알아야 그 다음 자기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잘하면 이제 쿼터 하나 넣고도 굉장히 오래 즐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우습게 들리실지 몰라도 처음 미국 가서 고생할 때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첫 세계에 갔을 때 그래도 나를 조금 지탱해 준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 중독이라고 부를 이유는 많은 현상들이 그냥 병이라기보단 증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어린이가 게임만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결과라는 거죠.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증상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대응하시는 당장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게임기를 갖다 버리면 혹은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면 이 증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의학 쪽으로 들어가면 뭐 굉장히 복잡해지긴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게임 중독이라는 저는 뭐 중독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중독은 사실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데 어쨌든 중독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ADHD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DHD에 관한 이야기고 게임 기계가 혹은 게임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증상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보태면은요, 점점 이제 그런 생각들 가지신 분이 늘어나지만 이제 게임은 게임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게임 중독이다, 막 우리의 게임 중독이 해서 가서 보면 사실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른들은 유튜브 중독이면서 자기는 또 중독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를 많이 볼 거고 이게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 자체가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게임기로 통신을 하기도 하죠. 게임을 통해서 그냥 사람을 사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특정 지어서 아, 이게 이제 중독이야. 이거는 뭐 고쳐야 돼. 병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무 실효성이 없는 얘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과 통신과 뭐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모든 게 이제 구별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만 고르라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학을 떠나는 이제 우리 졸업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서 제발 공부만 하지 마라. 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4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오면 나는 굉장히 실망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문화고 사회과학이고 사람들인데 어떻게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네가 박사를 받을 수 있냐? 제발 방학 때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사귀고 여러 나라 사람들 사귀고 여러 경험하고 일도 해보고 그게 이제 네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똑같이 청소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좋은 게임을 기획하고 싶다면, 심지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다고 뭐 좋은 캐릭터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여행도 다녀보고
클럽에 가서 놀기도 하지만 또 스터디 그룹 가서 사람들하고 책도 읽고 또 뭐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도 좀 진지하게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스포츠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지만 좋은 게임을 만들고 그런 친구들이 또 게임 회사 들어가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저는 박물관 구경하면서 기분이 좋았고 점점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규모도 커지고 조금 더 뭐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이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도 좀 생기고 이러면서 지금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시되 조금 더 커지고 홍보도 잘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고 여기서 많은 걸 배워가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